아들이 다시 무대에 서길 바라는 어머니의 바람은 이루어질까? 이른 아침부터 음식 준비에 분주한 남자. 그런데 아침 밥상 치곤 꽤나 거해 보입니다. 엄마, 이렇게 다 만들어 반찬 만들어 놓을 것 같으니까.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그 김치 볶음. 그리고 이거는 불띵 가시리 알지라. 볶아놓고 여기 곱창. 돼지고기 곱창이요. 이거를 조금 조금 해갖고 덜어갖고 대패갖고 잡수라고. 한 번에 하지 말고. 나올 때까지는 다 떨어져야 된대. 만약에 남아 있으면은 앞으로는 일절 안 해드릴게. 알았다. 아들이 반찬 많이 해놨네요. 예, 많이 해놓고 맛있게 해놨어. 제작진의 권유로 잠시 섬을 벗어나 8년 만에 선배 가수 소명을 만나기로 한 혜석 씨. 오랜만에 얼굴도 볼 겸 해가지고 작업실 스튜디오 한번 초대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한번 갔다 올까 해서 지금 준비 중이에요. 엄마, 아들 이쁘요? 뭐냐, 이쁘다. 이렇게 차나 입으니까? 이쁘다. 서울 갔다 올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? 잘 챙겨갖고 잡수고. 잘 갔다 와이? 예. 하지만 늘 그렇듯 어머니가 신경 쓰이는데요. 아들의 성공을 바라면서도 막상 아들이 섬을 떠날 때면 불안해하신다는 어머니. 서울 가서 좋은 일 있으면 안 와도 된다 그랬겠지. 제가 나 걱정하지 말고 잘 있다 엄마. 아들 잘 갔다 올게. 잘 갔다 온.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알기에 발걸음이 쉬 떨어지질 않습니다. 함께 섬을 떠나 사는 것도 고민해봤지만 얄궂게도 섬만 벗어났다 하면 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됐었다는데요. 잠깐 나갔다 오는데도 걱정이 됐죠. 잘 안 드시고 하니까. 물론 동네 주민들이 보살펴 주시고 하지만은 그래도 자식하고 있는 게 제일 편하게 느껴지니까. 15년 동안 섬을 떠나지 못하고 어머니의 곁을 지켰던 이유이기도 했죠.